이번 시간은 로컬 저장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관계는 원격 저장소가 GitHub이라고 한다면 로컬 저장소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코딩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자신의 컴퓨터가 로컬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코딩을 하거나 문서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이 버전 관리를 하다가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원격 저장소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GitHub과 같은 이 웹상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협업하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의 차이 또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번 수업부터는 GitHub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GitHub의 사용법을 숙지해야 된다고 적어놨는데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이 생활 코딩에서 준비한 GitHub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이 GitHub이 아니죠. Git에 대한 수업이죠. Git에 대한 수업이고 또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업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Git의 사용법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Git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간주하고 저는 이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생활 코딩의 Git 수업에 보면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토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협업에 참여라는 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원격 저장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원격 저장소와 그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를 연결하는 방법, 또 GitHub을 원격 저장소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수업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걸 참조하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GitHub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빠르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Git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또그 컴퓨터에 설치된 Git의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와 GitHub의 원격 저장소를 인증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업이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생활 코딩에 마련한 Git 수업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봐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Git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Git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어떤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야 될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포 윈도우라고 하는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다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생활코딩의 Git 수업에 운영체제별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걸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인스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기준이니까요. 다른 클라이언트는 운영체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인스톨을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서 뭐 대부분은 그냥 기본 설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는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넥스트. 자, 인스톨이 시작이 됐죠?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피니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이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Git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이제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준비를 끝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번 수업에 자, 여기 가입과 저장소 생성 수업에서 저장소를 각자 하나씩 만들어 봤잖아요. 그럼 그 저장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 저장소를 만들었고 저희 닉네임은 이고잉이기 때문에 자, 이런 URL로 접근하면 제가 생성한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저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장소를 아직 생성하지 않으셨다면 저번 수업을 참고하셔서 저장소를 꼭 생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습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있는 HTTP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URL을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Read Plus Write Access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여러분이 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고유한 주소가 바로 요 URL인데요. 이 URL은 이 URL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도 있고 동시에 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죠. 여기 있는 요 URL을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윈도우 탐색기로 저 같은 경우는 대부 밑에서 git bash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맥이나 리눅스인 경우에는 그 작업하시려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그 터미널을 실행하셔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와 똑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git하고 clone 자, clone은 복제하다는 뜻이죠. 예. 저 원격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로 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윈도우에서 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방금 카피한 게 만약에 붙여넣기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 그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하면 자 옵션에서 빠른 편집 모드라고 하는 예,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오른쪽 클릭하면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땅 때리면 cloning enter into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자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동기화, 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dev라는 C드라이브 디렉토리, C드라이브 밑에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디렉토리가 동기화된 디렉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이 원격 저장소와 연결되어 있는 로컬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장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cd는 change 디렉토리고요. coding everybody로 해서 그 디렉토리 이동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vi라고 하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저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this is github라고 나오죠? 밑에다가 제가 hello world github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저의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파일을 직접 생성을 하셔서 그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수정을 했고요. 여기서 git commit하고 -am 그리고 changeindex.html이라고 해서 현재 제가 작업한 내용은 index.html 파일을 수정했다라는 작업 내용을 작성을 하고 commit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index.html 파일에 이 변경된 내용이 이 로컬 저장소의 버전으로 독립된 버전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저장이 된 거고요. 자, 최초로 여러분들이 커밋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git config global username 그리고 이메일을 설정하라는 건데요. 이 커밋을 할 때마다 그것이 누가 커밋을 한 건지를 식별하기 위한 이 자신의 이메일과 그 닉네임을 적는 겁니다. 뭐 실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config git config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username going이라고 하고요. 엔터를 치면 되고요. 다시 git config global user email 그리고 자, 엔터를 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닉네임과 이 이메일이 세팅이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작업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전송을 이제 해야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git하고 push 그리고 origin 자, origin은 원격 저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이 맥락에서는요. 그 다음에 master라고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면 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유저네임
자, github.com에 대한 github.com에 대한 유저네임을 입력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egoing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적어줍니다. 저처럼 잘못 적으면 이렇게 fail이 나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실수를 하네요. 예, 패스워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셔서 인증이 되면 GitHub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고 로컬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것을 원격 저장소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로 전송했다. 다시 말해서 로컬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동기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제가 커밋했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커밋한 내용은 자, 여기 위에 제가 입력했던 명령을 찾아보면 커밋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changeIndex라고 하는 index.html이라는 내용을 작성해서 커밋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원격 저장소로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 커밋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방금 제가 changeIndex.html이라고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려면 클릭해 보면 달라진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주는데 Hello World GitHub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됐다고 더하기 표시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